만약 은행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금융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출, 투자, 거래까지도 중개기관 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정말요? 네. 인터넷과 스마트폰만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상. 바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스토리니까 꼭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지금도 인터넷이랑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금융 서비스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중개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전통금융과 핀테크, 디파이를 비교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금융은 은행과 증권사가 중심이에요. 안정적이지만 계좌 개설이 필요하고 국내에서는 속도가 빠르지만 해외와의 거래에서는 속도나 비용에서 한계가 있죠. 핀테크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나온 서비스예요. 간편 송금이나 P2P 대출처럼 빠르고 편리하지만 여전히 기업 플랫폼에 의존하죠. 디파이는 운영 주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예요. 한 기관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참여자들이 함께 기록을 검증하고 유지해요.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부르죠. 모두가 함께 운영하는 거네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미국의 에이브 플랫폼에서는 내가 가진 암호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 있어요. 은행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거죠. 또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용자끼리 직접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에 남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디파이는 이미 전 세계에서 총 예치 자산이 약 16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6조 원 규모에 이를 만큼 실제로 쓰이고 있는 금융 서비스예요. 진짜 기존 금융을 디지털로 옮겨놓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디파이에도 한계는 있어요. 먼저 코드 오류나 취약점 때문에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보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죠. 그리고 아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사용자가 직접 지갑과 키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아직 사용법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죠. 편리하긴 한데 위험도 크네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디파이와 STU가 점점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앞으로는 STU로 발행된 자산들도 디파이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어요. 즉 STU가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한다면 디파이는 그 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되는 거죠. STU랑 디파이가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정리하자면 디파이는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도 대출, 예치, 투자 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예요. 금융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넓히는 동시에 보안, 규제, 사용자 경험 같은 과제도 함께 안고 있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앞으로 STU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기초편의 마지막 이야기로 미래의 STU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